자, 저희가 전 시간에 이 가슴 부분 모양을 좀 이렇게 다듬어 줬었는데, 이 부분 다듬어 줬었고요. 자, 여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여기 좀 옆부분이 모양이 조금 안 나와 있어서, 자, 이 부분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요즘 안으로 너무 좀 들어가 있고. 근데 이제 요게 요 가슴 옆부분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잡혀지도록 모양을 만들어준 거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여도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. 요것들만 좀 안으로. 요 옆부분, 옆구리 요 부분, 가운데 라인 요 부분만 좀더 안으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겨드랑이 부분 나오는 곳이라서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. 자 이번에는 여기 허리 윗부분 요 라인 여기에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으로 넣어주시고. 루프 컷으로 넣어주시고, 여기, 자, 선 부드럽게 라인 보이게끔 또 한번 다듬어 주세요. 어차피 여기 부분 한번더 잡아주면 되니까. 어떤 거요? 제가 여기 메뉴 들어가서 한 거요? 아, 지금 여기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좀 봐야지 좀 보기가 편한데 이 화면 돌아가는 이 카메라 이뷰 모드가 중심축이 다른 데로 잡히는 경우들이 생겨요.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를 기준으로 얘를 중심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뷰 들어가서 여기 프레임 셀렉트, 그러니까 넘패드에서 점 찍는 거죠. 점 찍어주는 거예요. 그거 눌러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. 내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. 요런 게 이제 가끔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이미지 만약에 요 이미지들 내가 보고 싶은데 화면 돌리면은 얘가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얘가 기준으로 돌잖아요.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넘패드 그점 부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넘패드에서 점 찍어주거나 뷰에서 프레임 셀렉트 요거 요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렇게 틀어져요. 중심축이.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잡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게 뷰포트마다 또 다르게 움직여서 뷰포트마다 하실 때 불편하면 그 부분들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깨 부분 다듬으면서 자, 겨드랑이 모양 잡아주고 팔 나오는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아직 뭐 가슴 부분이 다 완벽하게 다 모양이 다듬어진 거는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 일단 놔두기로 하고요. 자,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여기 지금 어깨 부분 보시면은
여기 저희가 이제 라인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요 모양부터 먼저 만들어서 뽑아주고, 뽑아준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부분, 면으로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. 이렇게. 자, 요 네 군데 면에서 어깨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어깨가 나올 거라서, 자, 요거 모양을 좀더 다듬어 줘야겠네요.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가슴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나오다 마른 요 사각형, 요 부분 있죠? 요거를 옆으로 좀 빼줄게요. 요렇게. 그러면 이제 팔도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팔각기둥 형식으로 이제 팔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, 자, 요번에는 조금 더 면을 추가로 해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팔로 보면은 여기 면을 요 정도 6개 면으로 좀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. 이렇게. 자, 여기도 가운데도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. 뭐 일단 여기까지. 그리고 나서 여기 면을 좀 다듬어 주죠. 그냥 요 정도 요걸 가지고 좀 진행할까요? 이렇게. 일단은 요 정도만 먼저 얘네를 그냥 집어넣어 줄게요. 이렇게 여기까지. 자,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라인을 하나 더 그어서 요 부분을 더 그어서 요 가슴 밑에 여기 라인이 좀 이렇게 엣지가 좀 생기게 잡아줄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. 여기 위에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저 위치는 다듬어 줄 거니까. 이렇게 여기까지. 여기 삼각형이에요. 이렇게 좁게 잡아주시면은 좁게 잡아주시면 요 가슴 밑에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. 엣지가. 요 부분. 그리고 점 위치만 조금 더 간격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위에요? 위에? 여기? 여기? 예, 여기 아직 넣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것도 그냥 넣어주세요. 그래서 여기 간격 좀 줄여주시고.
자, 여기 어깨 나오는 부분도, 어깨 나오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. 요 노란색 모양에 맞추시는 건 아니에요. 노란색 위치에. 뭐 노란색 위치에 맞춘다면 어차피 얘네가 어깨도 뒤쪽으로 좀 이렇게 밀고 있는 상태라서, 당기고 있는 상태라서 얘도 노란색으로 맞춰주시면 더 낫기는 한데, 좀 약간 둥글게 더 튀어나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, 뭐, 굳이 맞춘다고 하면은, 요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. 자, 이번에는 자, 여기 면을 잡아주셨으면 지금 옆 앞에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얘네를 일단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주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모양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6개.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X축으로 이렇게 뽑아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다듬어 주겠습니다. 자, 여기. 자, 얘네들이 요 부분이에요. 요거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요두 부분. 이두 부분이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떨어지죠. 그래서 이 모양에 맞춰서 얘네들을 살짝 요 이미지에 맞춰주시게 되면은 팔 가운데로 와버리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왼쪽으로만 좀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좀 갈게요. 얘를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안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아마 라인이 보라색 부분에 여기 라인 부분이 좀 보일 거예요. 요 부분 그 모양 좀 맞춰주시고요. 그리고 얘도 얘네들도 이 모양에 따라서 약간 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좀 둥글게 잡아줄 겁니다. 이 부분 자 여기가 이제 승모근하고 어깨 부분하고 만나는 위치니까 그리고 등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도 안으로 넣어줄게요. 뒤쪽, 등쪽 잡아준 거예요, 여기. 여러분들 이제 겨드랑이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모양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. 비스듬하게. 요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겨드랑이 부분 모양 이렇게 맞춰 주시고 좀더 뒷부분을 더 내려 주셔도 되겠죠. 요런 식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살 부분이 요 부분이 앞에서 봤을 때도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좀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줘도 된다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요 모양이 보이게. 뭐 거의 뭐 날개 부분이 되겠죠? 자, 어깨 둥글게 모양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요 부분에서 여기서 어깨가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요런 식으로. 자, 보죠. 여기 요 부분을 둥글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줄 겁니다. 얘도
요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자. 여기 둥글게 다듬어 주시고요. 여기 옆에서 보면서도 안으로.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자, 이번에는 여기다 라인을 하나 더 넣고 더 둥글게 다듬어 줄게요. 여기 어깨 요만큼 튀어나온 부분 가운데 팔이 여기서 요렇게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자 여기다 넣어주죠 루프 컷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루프 컷으로 요만큼 넣어주신 다음에 자, 요거 둥글게 좀더 다듬어 줄게요. 둥글게는 팔 모양이 요렇게 둥글게예요. 팔 모양이. 그래서 좀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를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. 안쪽은 좀 괜찮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. 그리고 여기서도 좀더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.
네. 그래서 이 모양들을 이제 둥글게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서 면 네 개에서 8을 뽑아 줄 겁니다. 여기서 자, 8 뽑아주겠습니다. 여기 면 4개 선택해서 익스트루드. 어차피 여기 또 다듬어줘야 돼요. 여기 8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둥글게 잡은 부분이 또 달라지니까 요 부분. 자, E 눌러주시고 Z 한 번 눌러주시면 파란색 라인이 없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. 팔뚝 가운데 정도. 팔뚝 가운데 정도, 그 다음에 S, Z, 0 해서 일단 여기 팔뚝 사이즈만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 팔뚝 사이즈 S 눌러서 좀 키워주시고, 그 다음에 자 프론트 뷰에서도 보고 옆으로 빼주시고, 로테이션. 제트로 뺐어요? 이렇게 놓고 로테이션 좀 주면서. 로테이션. 그래서 이 부분, 뒷부분 이제 측면 뷰 보시면서 자, 얘네들 빼주시면 돼요. 뒤로. 이렇게
둥글게 모양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, 이 부분만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.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여가지고 여기 팔 겹쳐서 이렇게 면이 이렇게 보이면은 요 점 위치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여기 라인 안쪽에 라인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런 식으로 좀 더 안으로 잡아줘야겠죠. 여기에 지금 요 부분의 면이 길기 때문에 뭐 가슴 부분에서 라인을 하나 더 뽑아서 여기 안쪽을 다듬어 주실 수도 있어요. 지금 요 이미지 상태를 보더라도 요 부분이 지금 겹쳐져 있는 모양이거든요. 요 부분이. 그래서 여기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 부분 다듬어 줄 겁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지겠죠. 몸 안으로. 요 이제 겨드랑이 안쪽 가운데 있는 요 점이에요. 요 점을 안으로 넣어준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계속 중첩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미지 상태에서는 뭐 뒤쪽 부분을 더 넣어줘도 될 것 같네요. GX로 여기 아닌데 얘네들을 더 잡아줘야겠네요. 앞쪽에서만 보니까 뒤쪽 이미지를 좀 볼까요? 뒤쪽 이미지를 자 여기 팔이 요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, 그죠? 요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한번 맞춰보죠. 겨드랑이 부분이 이쁘게 만들어지질 않네요. 자, 요 정도만 이렇게 빼놓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요 라인 자 이번에는 이제 어깨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딱 놔두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리 해서 마무리 짓도록 다리 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.
자, 측면 보시고요. 측면 보시고, 자, 여기 다리 밑부분 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, 얘를 일단 여기 무릎 있는 데까지, 뭐 무릎 있는 데까지 말고 발목 있는 데까지 갈게요. 한 번에. 자, 익스트루드 EZ 눌러서, 자, 파란색 라인 없애주시고, 얘를 발목까지 내려주신 다음에, 여기 발목까지 내려주시고, 자, 스케일 조절해주세요. S, Y. 줄여주시고, 또 위치 잡아주시고, 요 상태에서 기울기는 약간 요렇게 잡아줄 거예요. 요렇게 아킬레스건 쪽으로 해가지고, 아킬레스 쪽으로 해가지고, 그래서 로테이션 돌려주신 다음에, 놓고, 스케일 조금씩 조절해서 여기 맞춰주시고요. 또 정면에서도 보고, 자, 백이 아니라 프론트 이미지로 보고, 얘도 사이즈 조절해 주셔야겠죠? S, X 눌러서, 요렇게. 자, 이번에는 무릎 부분에다가 라인 하나 넣어 줄게요. 자,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으로 자, 무릎 위치에다가 하나 넣어 주는데, 무릎 요 라인은 어떻게 넣어 줄 거냐면, 여기 요렇게 넣어 줄 거예요. 요렇게 무릎 가운데에서 뒤로 뒤쪽까지 요렇게 라인 하나 넣어 줄 겁니다. 그래서 얘를 놓고 사이즈 조절해 주고, 자, 이런 방식으로 넣어 줄 건데, 자, 추가적으로 라인을 어떻게 더 넣어 줄 거냐면요, 일단 지금 관절 일단 놔두고, 여기 허벅지에 두 개, 종아리에 네 개, 이렇게 네 개 넣어서 요 다리 외곽 스케일 조절과 위치 조절해서 다리 모양 다듬어 주세요. 허벅지에 두 개, 종아리에 네 개입니다.
종아리 이렇게 똑같이 두껍게 안 만들어도 되죠? 네, 여러분들 취향껏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얘 재미가 안 나요. 얘는 재미가 안 나잖아, 몸은. 정상이 아니야. 수염을 좀 받아야 돼. 네, 좀 요거 만들어, 그러니까 두 번인가 만들어 봤는데 좀 여러분들 취향껏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거의 발목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되게 쉽게 부러지겠죠? 이 정도 느낌이라면. 여기 보면은 얘네한테 이제 서브 디비전을 주잖아요. 서브 디비전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사이즈가 다 작아져요, 그죠? 줄어듭니다. 요거는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자 얘네들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자 에디터블 가서 자 점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은 얘네들 지금 현재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 보면서 자 S Y축 살짝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양쪽 폭이 안 맞기 때문에 자 S X로 이렇게 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자 서브 디비전 끄면은 울퉁불퉁해지는 게 아니라 서브 디비전 끄면 자 얘만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로 X축이나 Y축으로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자 어느 한쪽이 삐죽하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. 저 정도는 괜찮죠? 그렇죠.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. 이 정도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서브 디비전 넣어놓고 나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일단 폴리곤으로 크기를 맞춰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엉덩이 부분하고 가슴 부분하고 이제 모양을 맞춰주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서브 디비전 들어가면은 작아집니다. 그죠?
사이즈가 또 다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 주시려면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요 점들을 조금씩 더 움직여서 다듬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지금 하는 중간중간에 서브 디비전 넣으면서 폴리곤 모양을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폴리곤 다시 요거 껐을 때 서브 디비전 껐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져요. 그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 하고 나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다리 되셨으면 팔도 팔목까지 빼주세요. 팔 부분도 여기 면 잡고 팔목까지 익스트루드. 사이드 뷰 보면은 앞쪽으로 좀 나오죠. 그래서 다리 쪽에 해줬던 것처럼 얘는 지금 현재 팔뚝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. 그래서 자, 지금 일단 먼저 팔꿈치 부분에 라인 하나 넣어줄 거고요. 밑에 하나, 둘, 셋, 네 개 넣어줄 거고 위에 한 개 더, 한 개만 이렇게 좀 넣어줄 겁니다. 총 여섯 개예요? 그렇죠. 지금 총 여섯 개 들어가시죠. 그래서 먼저 팔꿈치 부분부터 먼저 잡아주시면
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라인이 지금 뭐 완전히 다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넣어 주셔도 됩니다. 여기 팔뚝 부분에 지금 라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요렇게 요 부분이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 요 부분에다가 자 뭐 루프 컷으로 하나 더 넣어 주셔도 괜찮은 거죠. 여기다가 그래서 또 사이즈 조절하면서 여기 스케일 좀 키워주시 스케일보다 먼저 위치 조절해 주시고 뭐 위치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아직 크기 부분도 좀 조절하면서 여기 제가 스케일 조절을 잘못했네요. 이런 식으로 요런데 이제 선 보면은 부드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글지글하죠. 그래서 요런 것들 전체적인 큰 윤곽이나 형태 같은 건 잡아놨기 때문에 요런 거 살짝살짝 움직여주면서 굴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